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오늘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발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에 가까운 서울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기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와 전라도의 사투리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막 없이 표준 속도로 두번 들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두번 들려드립니다. 이때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끝으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표준 속도로 두번또 들려드립니다. 이때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잘 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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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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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 주에 몇 킬로 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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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신은 엄청 잘하고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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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나 관둘 거예요. 나 관둘 거예요. 나 관둘 거예요. 나 관둘 거예요.
나 관둘 거예요. 나 관둘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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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데 질렸어요.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데 질렸어요.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 데 질렸어요.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데 질렸어요.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데 질렸어요. 그렇지만 샐러드 먹는데 질렸어요. 나 5킬로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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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살 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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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무게는 고무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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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좀 키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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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 몸이 좋아 보여요. 당신은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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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저염 다이어트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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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을 줄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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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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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톡스 중이에요. 디톡스 중이에요. 디톡스 중이에요. 디톡스 중이에요. 디톡스 중이에요. 디톡스 중이에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오늘은 내 치팅데이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표현을 연습해 봤어요.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는 연습 계속 하시면 한국어 실력 좋아질 거예요. 다 하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